내 몸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 핸드폰이 아닐까 싶은데요.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번거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비싼 기계값도 문제지만 휴대폰에 들어있던 사진, 연락처 정보까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최근에는 핸드폰을 통한 소액결제 등 금융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앞섭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휴대전화를 분실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통신사 고객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대리점을 통해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분실 신고를 하고 나면 분실한 전화기를 통한 착발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소액결제, 데이터 통화료 등 타인이 이용한 부담요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습득하신 분께서 이제 국내의 경우 데이터를 과다 사용하실 경우에는 과다 청구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구제를 위해서도 분실신고를 하셔야 되고, 특히 해외에서 단말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서든 이통사에서든 나중에 구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실신고를 했다면 이제 핸드폰 위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동통신사를 활용하면 대략의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GPS가 작동하거나 와이파이가 촘촘한 곳에선 거의 정확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GPS가 작동하지 않아도 기지국이 많은 도심에선 반경 200m 정도 오차범위 내에서 추적이 가능합니다. 핸드폰 단말기를 통한 위치 확인도 가능합니다. 아이폰 사용자는 분실 전에 아이폰 찾기를 활성화해두면 이후 아이클라우드를 통해 핸드폰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이클라우드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아이폰 찾기에 들어가면 위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폰에서는 분실한 자신의 핸드폰에 연락받을 전화번호나 코멘트 등이 화면에 뜰 수 있게 원격 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갤럭시 사용자라면 분실 전에 설정, 보안, 기기관리자에 들어가서 안드로이드 기기관리자를 설정해두면 분실 후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글의 기기관리자에 들어가서 로그인만 하면 자신의 핸드폰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로스트 111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 안내에 접속해 습득물을 확인하고 등록돼 있지 않다면 분실물 신고란에 들어가 자신의 핸드폰을 등록하면 됩니다. 비슷한 정보가 등록되면 분실자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핸드폰을 찾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핸드폰 분실 시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킬 스위치를 이용하면 이와 같은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킬 스위치로 PC를 통해 분실된 스마트폰의 원격 조정에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분실 시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물건이 잘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습관이 아닐까요?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